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가야산과 원효봉, 덕흥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충남 도청, 내포 혁신도시와도 멀지 않은 곳의 활용성 좋은 토지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실향리입니다. 인근에 250세대의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고 그 주변에는 간간이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는 조용한 곳입니다. 바로 접해 2차선 도로가 있으니 접근성도 좋은 토지입니다. 토지 모양도 아주 좋은데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 토지 바로 앞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전체 면적 1387제곱미터, 약 420평의 내필지 토지입니다. 전과 답이 혼재해 있는데 전은 1220제곱미터, 약 369평 세필지인데 각각 486제곱미터, 약 147평 649제곱미터, 약 196평 65제곱미터, 약 20평입니다. 답은 187제곱미터, 약 57평 한필지입니다. 전체 평토작업 후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좋은 토지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왕복 2차선 도로가 접해 있어 접근성뿐 아니라 용도 또한 다양한 이 토지의 매매가는 평당 100만원, 전체 4억 2천만원입니다. 토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윤분길로에서 갈라져 나온 왕복 2차선의 덕산 온천로입니다. 인근의 아파트를 비롯해 주변의 전원주택도 간간이 보이네요. 토지는 정갈하게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수덕사 덕산온천 관광지, 내포 보보상촌, 윤봉길 의사기념관 등 관광지뿐 아니라 덕산면사무소, 덕산시장 등은 모두 자차 8분 내외이며 중구도학교, 충남도청 등 내포 혁신도시는 자차 10분 내외로 이들과 모두 근거리인 토지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대로에서 뒤편 전원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토지는 복토 후 평토 작업을 해놓아 모양이 좋습니다. 토지 바로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 아파트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둘러보면 가야산에서 이어지는 산세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왕복 2차선에 붙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위치 좋은 곳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라서 용도에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양 좋은 토지의 현재 이용과 미래 가치까지 만족할 수 있는 이 토지를 눈여겨봐 주세요. 고맙습니다.